Nice game to eat.야. 자, 낙경목 2부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68주절. 네. 저희가 이 정치 이슈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뭔가 시청률을 떠나서 좋은 것 같은 게 나이스 게임 TV를 모르는 분들도 막 오시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네. 일배와 우유로 대변되는 그분들. 거기가 이제 즐겨찾게 돼 있으신 분들. 그분들께서 찾아주시고 같이 가져주시니까. 특히나 이 시간대 핫해요? 네. 그런 데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거 이렇게 짧은 클립 녹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크린샷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아니면 이렇게 채팅창 스크린샷 해가지고 올려주시고 좋아요 서로 누르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요. 댓글 막 핫하고 아우 좋아. 엄청 핫하던데요? 컴온? 그 저도 뭐 국정원 여직원 뭐 인권침해에 대해서 아, 예, 아, 예, 페이스북에다가 두 번 올리셨죠. 이해를 못 하겠다. 근데 그 댓글로 반대 댓글 다신 분들 댓글로 자기들끼리 막 토론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납득죠. 예. 정중하게 사장님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한 사람도 봤어요. 그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동의할 수 있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사실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전부 다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사실 그 문제에 한해서는 사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굉장히 많이 궁금하긴 해요. 아무튼 네. 그런 건 그런 거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에일리언 헤어의 그 이야기인데 호! 아... 야, 컴온! 호! 김동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전 설명이 좀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좀 필요해요. 예. 취급주의 이런 그때 거. 그때 당시에 네. 일단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밖에서 이제 기다리게 한 거. 아, 뭐예요? 전 정확하게 정황을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말을 좀 아끼는 걸로. 예, 네, 중요한 이렇게 확정된 멤버가 확정되지 않은 분들하고 간담회 면담 같은 거를 하려고 스케줄을 잡아놨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때 롤라한테 얘기했었거든. 아, 예, 그건 언제 그때 나도 그 당시에 진짜 계속 전화하고 했어요. 뭐 어떻게 된 거냐. 사고 난 거 아닌가. 뭐 해서 제가 잠깐만요. 제가 그 결말 모르는데 예측. 자지 않았어요? 일부러. 어. 일부러? 일부러 잠수. 거기서 네. 한마디로 되게 중2병 같은. 왜 일부러 안 받은 거예요? 설마 근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런 거. 아, 그런 거 아니라고 해서. 무리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사장님도 엄청 걱정하셨거든요. 엄청! 아, 제가 언젠지는 알아요, 저도. 몇 시간 동안 계속 전화하고, 창수랑 요셉이랑 계속 전화했어요. 아, 전화 한 60통 했어요, 진짜. 근데 그게 잤을 거예요. 근성 그거는 그냥 핑계고, 잤을 거예요. 아, 그렇다기에 너무 연락을 다 끊었어요. 될 수 있는 연락망을 다. 원래 잘 때 전화를 꺼놓고 자요, 그요. 귀마개하고 안대 쓰고 자요. 전화기 아예 방 밖에다 놓고 꺼서. 아무튼 그거를 테스트를 그렇게 했고 이제 문제는 남아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일리언 헤어 팀 자체가 꾸려지는데 맨 처음에 프로게이머 아카데미라는 것도 출발을 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에일리언 헤어 팀이랑 엮이면서 사실은 스텝이 좀 많이 꼬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꼬여서 원래 제가 프로게이머 아카데미를 하려고 했었던 거는 나이스게임 TV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세미 프로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팀에서 데려가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수는 없고 그 대신에 잘 됐을 때 어떤 팀에서든지 스카우트 제이가 들어왔을 때 나이스게임 TV는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그다음에 계약을 좀 더
폐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좀 그렇죠. 도와주는. 네, 그런 역할만 하겠다라는 걸로 출발한 그 프로젝트였는데, 네. 에일리언 에어 창단하고 이제 이슈가 맞물리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통으로 사겠다고 연락이 온 거죠. 팀을. 중간에, 근데 그게 또 사실 그 프로젝트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애들이 다른 팀에서 빼가요. 아, 그 중에 와중에도? 네, 빼갔어요. 그러니까 빼갔다는 표현이라면 되게 나빠 보이는데, 그러니까 스카우트 된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나갔어요. 그럼 사실 애초의 기획과 그 이후의 기획이 좀 다른데, 이후의 기획으로 갔으면서도 애초의 기획이 하려던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네요. 다른 팀에 보내주고 이런 역할을.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나가면 빠져나가고 어느 정도 선수들 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프로게이머 아카데미에서 뽑힌 멤버가 베스트 멤버가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베스트 멤버가 아닌 상황이 돼버리고 그런 부분에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멤버들 위주로 일단은 꾸려나가.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기다린 막말로 그 근성 테스트를 했는데 네. 기다린 사람이 뽑힌 게 아니라 안 기다린 사람이 뽑힌. 아니 그렇게 실력이 중요한 거였으면 근성 테스트를 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아 그게 메인이에요? 일단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메인입니다. 아, 그 미촌은 뭐예요? 올리신 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미촌. 미촌이라는 사람이 그 LOL 대기방에서 에일리언의 대기방에서 이렇게 장문에 그 욕설? 욕설을 이렇게 써서 올리신 그분은 그냥 욕한 분이에요? 다른? 아 이번에 이 팀 그 테스트할 때 그건 뭐예요? 그분은 그냥 그거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예요. 그냥 기분이 나빠서? 예, 네, 그거는 전혀 문제. 날이 너무 덥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냥 답이 없어요. 불쾌 지수가 높아서. 예, 네, 그런 걸로. 아, 네. 그 정도구나. 이 에일리언 에어 팀 자체는 분명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팀 체제로 가면서 사실은 처음에 그렸었던 그림하고 좀 다른 부분들로 가는 거고. 이게 동수 사실 에일리언 에어는 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거든요. 제가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알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나이스게임 TV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잡한 관계 그니까 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되려고 기회를 한 건데 시청자분들도 약간 헷갈리는 게 네. 자회사인지 아니면 자매 업체인지 뭐 요런 정도의 관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에일리언 에어 팀이 창단을 할 때 네. 나이스게임 TV가 나이스게임 TV를 많이 엮여서 선수들을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좋은 협업 관계 협업 이렇게 하려는 취지였죠. 자매 업체 정도네요. 네. 네. 그런 것들 협업 관계로 가려고 했었던 거. 그리고 에일리언 에어 그 개인 방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을 나이스게임 TV에서 판매도 하고 서비스를 하고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뭐 고수들의 공략 네. 이런 것들로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하고 그래서 이 선수들의 캐릭터들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프로젝트의 기획이었는데 팀 자체가 안정화가 되지가 않으니까 그걸 아직까지도 시작을 못한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스게임 TV에서 에일리언 에어 팀의 선수들의 경기를 서비스하지도 않고 네. 그 선수들의 뭐 룬이나 마스터나 공략 이런 것들도 공개하지도 아예 않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고의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인기 있는 팀을 만들자라는 실력이 최고인 팀보다 인기 있는 팀을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각도를 좀 약간 다르게 접근한 그런 팀이거든요. 근데 결국 인기가 있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실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저것을 껴맞추는데 처음부터 이제 프로게이머 아카데미랑 연계가 된 부분서부터 네. 어떻게 보면은 단추가 잘못 맞춰 들어간 거예요. 애초에 그거를 위한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뭔가 다른 요소를 가져가려고 하면서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결국은 그걸 기다리게 한 것, 근성 테스트를 했다. 몇 시간 기다렸어요? 3시간, 4시간 정도 기다린 거예요. 밖에서 만난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4시간. 4시간. 그럼 선수들은 끝까지 기다렸고 네. 몇 명이에요? 꽤 많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열댓 명? 네. 전 노코멘트 할게요. 제가 말했잖아요. 20명이에요?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프로게이머가 하고 싶은 사람들. 그쵸. 수요보단 공급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낙견공학에 맞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갑. 갑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쵸. 갑 플레이. 갑 플레이를 다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를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보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걸 안 하나. 그런 게 사실 만연돼 있는 게 또 사실이고. 익숙해져 있으면 사실 자기 눈을 안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고 계시던가요? 생각해 보시기. 잘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게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사실은 그닥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이러면 나를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느끼고 내가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나이스 게임 TV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뽑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은연중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예전에 뭐 무급인턴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갑의 행포죠. 아,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기다리는 나이스 게임 TV에서 했었던 가장 큰 가병 행포는 무급 인턴제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무급 인턴제를 안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무급 인턴이라는 거를 과감하게 도입을 했었던 또 김동수거든요. 아. 갓동수인데요. 갑오징어. 근데 그때 그걸 해서 사실 회사가 많이 성장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분명히 좀 있죠. 뭐가 맞느냐. 근데 동수가 아마 이번 거를 경험을 하고 많은 거를 아마 좀 느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무급 인턴을 해서 지금 무급 인턴을 했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 있어요. 그때 3개월 네. 본인들이 하겠다 라고 해서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래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근데 어쨌든 그 멤버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은 월급 받고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일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또 그때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자기는 그런 거에 대해 불만이 없다. 내가 그 갑에 뭐 이런 행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열정과 애정이 있어서 들어오시긴 했는데. 네. 근데 제가 그런 거를 하니까 동수가 그런 걸 해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이스 게임 팀이 훨씬 더 허덕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급성장한 것도 맞고. 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세인트, 저희 철권대회단 세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MBC인가? KBS에서 지금 조명팀에 있는데,
새끼 PD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촬영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새끼 PD들 말고, 그 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광복절이니까 조금 안 좋은데, 그거 하면서 이제 좀 크려고, 거기서 이제, 잡일 하면서 하는,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조명팀에 들어온다고 해서 조명팀이 일이 빨라지진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르치느라고 한마디라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학원비를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시전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직종에 따라서, 사실 나이스게임TV가 들어와가지고 뭐 여기 들어오려면 무슨 자격증, 무슨 자격증,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랑 뭘 배웠어야 돼요, 이런 명확한 이런 게 베이스가 필요한 게 아닌 회사다 보니까 와서 일을 해봐야 아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적응하는 동안 이 사람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도 회사에서 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건 마이너스고.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긴 했어요. 사실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거는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근데 뭐 그게 뭐 좋은, 당연하다, 좋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동수가 비난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결국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갑의 횡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동수는 그게 갑의 횡포라고 생각해 느끼지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기다린 사람들한테 뭔가를 줬어야 되는데 결국은 실력이 안 기다리고 실력이 더 좋은 애를 애가 들어왔고 오게 됐다. 기다리는 건 우리는 뭐냐, 바보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사실 진짜로 동수 형이 그때 잔 게 아니고 그 근성 테스트를 한 거였으면 일단 거기 나가서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놓고 너네 근성 테스트 할게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했으면 아무 문제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면접 본다고 다른 이유로 불러놓고, 다른 이유로 부른 거잖아요. 그리고 랜덤하게 니네 쓸지 안 쓸지는 내가 결정하고 니네는 아무것도 알 필요 없는데 내 맘대로 테스트할 거라고 해버리는 건 사실 불특정한 아무한테나 잡고 길 가는 사람 잡고 너 때려볼 게 아픈지 한번 봐봐, 이거랑 다를 게 없어요. 에일리언 에어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공개로 해요. 모든 걸 방송으로 하고. 다른 팀들이 이런 걸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그 당사자 입장에서 들으면 열받을 만한 상황도 많이 있고, 그리고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닌 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게 다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누굴 불렀다가 나중에 안 찾다가 내보내고 이런 과정이 우리들이 잘 모르는 게, 알 필요도 사실 없거든요. 근데 에일리언에는 다 보여요. 그렇죠. 다 보이고 다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다가 동수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문제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죠. 고도의 노이즈 마케팅이었다면 굉장히 성공적이고. 굉장히 성공적인 건 맞아요. 네. 에일리언웨어 팀이 만들었을 때 선인이 있고 카오스 초맨인이 있고 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갑자기 에일리언웨어 팀이 이 팀 뽑고 선발전하고 이런 문제 하면서 에일리언웨어 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성공적인 마케팅이죠. 성공적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잘해나가기만 하면 돼요.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잘해나가기만 하면 성공적인 건 맞아요. 네. 마케팅 중에 그 선의적 마케팅은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노이즈 마케팅은 돈이 안 돼. 그래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노이즈 마케팅이. 아, 근데 너무... 이게? 너무 뭐요? 노이즈 마케팅은 강렬할수록 좋아요. 강렬한 건 확실합니다. 네. 강렬한 건 확실해요. 요즘에 노이즈 마케팅의 그 뭐 에일리언웨어 그 이상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있잖아요. 괴물 뭐 이런 분들. 아. 네. 몬스터 게이밍. 그쪽은 뭐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사라졌죠. 네. 사라져서 마케팅 할 필요 없는. 네. 그쪽은 사실 알려지지 않는 게 더 짭짤했는데 알려져서 지금 손해를 많이 봤죠. 아 그러네. 에. 알려지면 안 되는. 거기는 입소문이 중요한. 그렇지. 아니 이렇게. 근데 그런 업체는 커지다 보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려지지 않았으면 짭짤하게 가는데. 네. 알려져서 손해를 본 케이스고. 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겠죠. 본분에 충실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뭐 거기서 이,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뭔가 조금 더 그 양성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뭔가 쇼핑몰을 차린다든지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 그러니까 확,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면은 몬스터 게임 지금도 그걸 하고 있으면은 신뢰도는 완전 올라갔겠는데. 아, 그럼요. 확실하죠. 아, 그럼. 응. 내 옷 대신 입기 뭐 이런 거. 대리에 대한 신뢰도는 확실히 올라갔는데. 압도가 얘기한 것처럼 대리를 자기처럼 네. 신뢰도가 확실하면 그런 아이템 머시기 이런 데 거치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맞아. 1577 1577 앞뒤가 똑같은 1577 네. 기가 막힌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몬 게임도 이제 뭐 신뢰도가 높아져서 좋은데? 지금 아무튼 이런 그 약자 선수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약자가 있고 네. 프로게임의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강자 이 두 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약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뭔가요? 챌린저를 찍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 튕길 수 있어요. 그렇죠. 순식간에 강자가 됩니다. 김동수에게는 챌린저면 돼요. 아 형이 저희 집 앞에 커피숍 와 계시면 제가 나갈게요. 이렇게. 그러면 갑니다. 아 잠깐만요. 샤워 지금 하거든요. 잠깐만요. 기다립니다. 이러고. 근성 테스트 할 수도 있어요. 네. 감독님 근성을 한번 볼게요. 아, 제가 오늘 때릴 거거든요. 샤워하면서. 슬프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슬픈 건데 슬픈 건데 참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이거 되게 늦게 나온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늦게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오나 싶었어. 그동안 잘한 거네요. 그리고 웃긴 건 거기서 뭐 팀들이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팀들이 뭐래도 그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나간 부분도 있어요. 프로게임 아카데미로 왜 그 하려면 뭐하러 했느냐. 그 중에서도 어쨌든 저랑도 얘기하면서 초반에는 프로게임 아카데미에 있었던 멤버들 위주로 구성해야 된다. 네. 그래서 했는데 자기네끼리 팀워크 안 맞고 뭐 이렇게 해서 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나이스게임 TV를 진짜 좋아하고 프로게임 아카데미를 쭉 챙겨본 사람들 그 내용을 다 알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쵸?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문제가 될 텐데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많다. 한 번은 겪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늦게 나온 이야기예요. 사실은 되게. 지금 엘리언웨어가 숙소구에서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됐죠? 7월... 네. 2개월 정도? 6개월? 두 달, 두 달. 두 달? 2개월? 그럼 이게 늦게 나온 거예요? 두 달인데? 원래 그때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관심이 너무 없었어요. 나이스게임 TV가 워낙에 인기가 없는 방송국이다 보니까 다행히도 묻혀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인기가 생겼나? 아무튼 뭐 저는 그냥 동수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갑처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초반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을 거예요. 모든 정권이 다 동수한테 있었고 동수 머릿속에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저는 시청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겸허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거기에는 사람 속을 뒤집는 글들도 있고 정말 감정이 실린 글들도 다 있지만 그런 걸 잘 걸러서 글을 올렸어요? 지금 뭐 뭔가 커뮤니티에는 다 김동수의 이야기뿐입니다. 아 그래요? 하디슈네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잘 걸러서 수정해야 될 거는 수정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일단 요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다른 얘기인데 엘리언웨어 팀 같은 경우에는 컨셉 자체가 일반 프로팀이랑은 조금 달랐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창업을 할 때 아니면은 나의 진로를 바꿀 때 그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아무도 안 한 이유는 누가 해도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있고 누군가는 생각했을 거다 근데 했는데 비전이 없거나 안 되기 때문에 안 했을 거다 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알 수는 있었지만 그만큼 행동력과 애정을 투자할 만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 그러니까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주로 두 번째 걸 선택하는 스타일이고 내가 하면 될 수도 있지. 그리고 해서 재산을 대부분 날렸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그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실 청년분들이 많이 보실 거니까 글쎄 일반적인 대세를 따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라면 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스타일이라 나이스 게임 TV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에일리언웨어에 어쨌든 많은 관심들이 에일리언 팀에 많은 관심들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어서 열받은 네. 힘이 없어서 피해를 본 그리고 불합리한 그런 어떤 대우를 받았다 라고 느끼는 이제 분노한 인원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인원들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팀을 운영하는 데에는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는 물론 팀을 운영하는 제가 동수랑 얘기를 안 해봤어요. 이걸로 전화 통화를 해볼까도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전화 통화도 사실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동수의 입장은 몰라요 제가. 아. 동수도 자기 입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지금 이 팀을 뽑는데 10대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 이슈랑 또 다른 거지만 지금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랑은 또 다른 거지만 왜 안 받는 거예요 그거는? 고등학생들을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대요. 아 그거 너무 어렵다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제가 지훈이를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4살짜리거든요. 아우 컨트롤 안 돼요.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어른의 기준으로 걔를 컨트롤하려면 때리면 됩니다. 근데 4살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달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수가 어려운 건 동수는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동수 이거는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동수가 더 앞으로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거 분명히 본인이 해결하고 느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고등학생 애들도 잘하는 실력이 좋으면은 사실은 스카우트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등학생들의 마인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동수는 성공한 프로게이머 출신이잖아요. 스타급 프로게이머 출신이잖아요. 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그 상황 이거대로 안 하면 답답할 거예요. 네. 저도 나림이나 지훈이 키울 때 정말 답답했어요.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이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 내가 너를 아이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른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매일 부모가 자식한테 큰 소리 치고 막 하는 거가 네. 어른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쵸? 네. 넌 왜 이렇게, 넌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니? 애들은 원래 가만히 있지 못해요. 자기도 어렸을 때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어른이 돼 가만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선수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는 네. 자신의 기준으로만 생각하니 그 아이들 기준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여지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동수 개인의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저는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동수조차도 지금은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럼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헤쳐나가야죠. 지금 뭐 이 팀 어쨌든 이 일은 이 팀을 꾸리고 또 1팀이 다시 만들어지고 이거랑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쵸.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나오면서 네. 된 부분이라서 그리고 동수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닌 걸 부풀려지고 왜곡된 부분도 있을 테고 네. 그래서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이거 끌고 나가려면 그런 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 그게 사실이 아닌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논란거리가 됐을 때 가장 좀 좋은 예는 최민수 할아버지를 폭행했네 뭐 하는데 산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냥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안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안 했다고 해명하면 이거는 어차피 내가 벗어날 수 없다. 그렇죠. 거기서 여러 본인이 그 피해를 감수하고 그냥 뭐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그냥 잠적해도 나중에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와 그때 최민수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한 거 아닌데 이렇게 알아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 해결해줘야지 본인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은 늪에 빠지는 것처럼 돼요. 늪에 한번 빠졌어요 일단. 네. 발목까지 들어갔어요. 나오려 그러면 나오려 허우적 되면은 더 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통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도 성장통이에요. 미국 정부도 성장통입니다. FBI도 성장통 할걸요? 네. 대한민국 정부도 성장통 하잖아요. 지금 세금 모한다 욕먹고 여성가족부도 성장통하고 아 거긴 그만 성장해야죠. 다 성장통이에요. 다. 네. 왜냐면은 어떤 조직이든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거니까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MBC, KBS 방송사고도 나잖아요. 걔네들도 다 성장통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 잘 해결되겠죠. 여러분들이 34살이면 다 완성된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10대들 많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38살인데요. 저도 똑같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계속 배우고 좀 덜 움직이는 거죠. 죽기 전까지는 계속 배우는 거예요. 네. 죽기 전까지는 계속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20살 됐으면 보통 그래요. 20살이면 성인인데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10대들이 얘기합니다. 20살이나 먹었으면은 책임을 져야죠. 니네 20살 때도 똑같아. 맞아요.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아직 미숙하고